한서희가 강영민의 고소 언급에 코웃음을 쳤다. 한서희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인스타그램에 휴 예쁜 내가 참아야지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한서희는 이어 고소는 해도 되는데 제발 내 이름 언급 좀 하지마. 너랑 엮이는 건 애 사이즈랑 안 맞잖아 라고 적었다. 한서희는 이어 내 생각도 좀 해줘. 할 거면 조용히 해줘. 고소는 원래 조용히 하는 거야. 결과 나오면 나대주라 제발이라고 덧붙였다. 한서희는 내 피드에서 내 이름 언급 금지야. 다시 한번 말할게. 언급하지 말아주라. 수치야 수치라며 의학 그리고 내가 집행유예라고 해서 민사 형사 등 소송으로 바로 감옥 갈 거라는 그런 무식한 소리 하지 말아줘. 진짜 너무 똥멍청이라서 해줄 말이 없다. 날 다시 보내고 싶은 거라면 실패야. 미안. 어쩌겠어. 법이 그런 걸 이라고 비아냥거렸다. 한서희의 이 글과 사진은 앞서 강영민이 자신을 포함한 악플러 2만 명을 고소한다는 글에 대한 불쾌함을 재차 드러낸 것. 앞서 강영민은 같은 날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오늘 한서희 씨 왜 악플러 2만 명 고소하고 왔다는 장문의 글과 함께 고소장을 공개했다. 강영민은 그 사람들의 사상이 어쩌던 간에 멀쩡한 사람 한 명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하여 선동하고 몰아가서 단체로 참아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며 병신으로 만드는 것은 명백한 범죄다라며 이것은 그것에 대한 고소라고 덧붙였다. 강영민은 그 사람들이 어떤 운동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 어떠한 이유로든 한국 남자라는 이유로 모든 남자를 싸잡아서 욕하고 비하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또 그 운동이 인터넷에 좌표를 찍으며 악플로 테러하고 다니는 운동이라면 더더욱 사회적으로도 잘못되었다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서희는 이보다 앞서 남성을 비하하는 듯한 게시물을 올려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강영민이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고 쓴소리를 했고 한서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예비 강간범이라고 올리며 글을 공개 비난했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이에 강영민은 지난 11월 30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열심히 사는 멀쩡한 사람 강간범으로 만드는 것 참 쉽다며 어이없고 말도 안 되는 허위를 유포한 그 사람과 함께 강간 관련된 이야기와 인신공격은 모두 다 고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